요즘 같은 여름밤엔 자주 아버지랑 오징어 낚시를 갔었어. 밤 8시 정도부터 낚시를 시작해서 밤 11시쯤 집에 도착. 잡은 오징어를 설탕 간장에 매콤 달콤하게 구워 먹곤 했지. 난 아버지랑 오징어 낚시 가는 걸 좋아했어. 낚시를 하는 장소는 근처에 항구가 있던 바다 쪽으로 쭉 뻗어 있던 제방이야. 당시 아이였던 나의 체감상 길이가 한 500m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더 짧을지도 모르겠네. 제방의 중간쯤엔 진입 금지라고 적힌 펜스가 있었어. 펜스는 딱 제방 폭쯤밖에 되지 않아서 쉽게 넘을 수 있는 높이였어. 그 바로 앞이 우리 낚시터였지. 밤까지 깨어있어서 좋다던가, 사실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간다는 모험감에 당시엔 꽤나 두근두근했었어. 우리 아빠는 날 데리고 오면 많이 잡힌다고 항상 웃어줬던 것 같고, 아무 근거도 없었지만 어린아이였던 난 그냥 아버지 그 말씀이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 그날도 아버지 권유로 오징어 낚시를 나갔지. 소형 트럭으로 시골 지방도로를 20분 정도 달려서 황폐한 항구로 진입. 수은 등의 오렌지 빛으로 비춰지는 항구의 제방 쪽은 불빛이라곤 전혀 없이 어두웠을 거야. 우린 소형 트럭을 주차하고 제방 쪽으로 향했어. 어두웠지만 달빛 덕분에 주변은 보였으니까. 제방으로 가는 동안 파도가 제방 아래를 치면서 갯강구가 사각사각 돌아다니는 소리가 났지. 아는 사람은 알 거야. 정말 개쩌는 일탈감이야. 제방엔 역시 아무도 없었고, 아버진 오징어 낚시에 쓰는 가짜 먹이를 실에 달아서 나에게 넘긴 뒤에 나한텐 던지는 걸 시켜줬어. 그냥 던지는 것뿐이니까. 내 역할은 던지는 것뿐이었고 들어 올리는 건 아빠 역할. 내가 던지고 아빠가 감고. 가끔 오징어가 걸리면 나한테 낚싯대를 넘겨주기도 했을 거야. 그렇게 낚시를 하곤 했거든. 그렇게 오징어를 두 마리쯤인가 낚았을 때, 아이고, 그래, 뭔가 허전하다 했는데 아빠가 라디오를 놓고 왔네. 금방 차에 가서 가지고 올게. 라고 말하고 아버진 돌아다니지 말라고 강하게 당부했어. 낚싯대를 들고 있던 난 맡겨달라는 듯한 태도로 아버지를 배웅했지. 그렇게 잠시 뒤 뒹굴거리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던 나는 시계에 반짝이는 불빛으로 누군가의 기척을 깨달았어. 아빠인가? 생각보다 빠르네. 라고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얼굴이 라이트에 비춰져 보였어. 잡았구나. 응? 거기엔 아버지가 아니라
뭔가 위험한 풍모의 젊은 두 남자가 서 있었던 거야. 뚱뚱한 남자 하나랑 얍삽해 보이는 남자였어. 오, 두 마리나 낚았네? 어디 봐. 오, 큰 거네. 보여줘. 어? 오, 이거 진짜 큰데? 어, 대박인데. 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뭐랄까, 묘하게 거리감이 가까웠어. 둘 다 묘하게 거리감을 채우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타입이야. 그 두 명은 아이스박스에 담겨있는 오징어를 자기 마음대로 잡았다 놓으면서 멋대로 만지고 그렇게 깔깔 떠들어대고 있었어. 니들 뭐야? 누군데? 만지지 마!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기에 그땐 내가 너무 어렸지. 일단 그렇게 한바탕 떠들썩하게 떠든 뒤에, 그래서 이거 누가 잡은 거야? 응? 라고 뚱뚱한 남자가 물어봤을 때였어. 안녕하세요. 묘하게 힘이 실려있는 대답이 다른 쪽에서 흘러나왔어. 뜻밖에도 그 주인공은 우리 아버지. 라디오를 들고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는 아버지가 그 두 남자의 뒤에 서 있었던 거야. 두 분도 낚시 나오셨나 봐요. 오징어 팔팔하죠? 아, 그래. 괜찮으면 가져가시겠어요? 받아주세요. 아버진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그 두 사람에게 오징어를 넘겼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처신을 잘하는 타입이던가. 확실히 영업직으로 일하고 계시긴 했지만. 아이, 정말. 아이, 맛있으니까 드세요. 뭐 회로 드셔도 좋고요. 받아주세요. 아니, 뭐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 에? 아버진 하얀 비닐봉지에 오징어를 담아 그렇게 억지로 넘겨주었어. 저흰 진짜 괜찮아요. 아, 지금 저기 보이시죠? 저기 들어오는 차. 예, 저 차가 제 친구인데요. 제한테 지금 오징어 많아요. 저희 아까부터 와서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부디 받아주세요. 저희가 오늘 너무 많이 잡아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괜찮으시죠? 확실히 그때 막 항구에 들어오고 있는 헤드라이트가 보이긴 했어. 뭐 그러시다면요, 뭐. 어떡하지? 뭐 전 그러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예. 그 두 사람은 오징어 자루를 들고 바다 쪽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 예, 그럼 맛있게 드시고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다정하게 인사까지 마친 아버진 낚싯도구를 찾고 있는 내 손을 끌고 항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지. 아, 내 오징어가, 내 설탕 간장이 안 돼. 이런 표정을 지어봤지만 아버진 날 굳게 외면하고 있었어. 담장을 넘어서 항구로 돌아오자 아버진 들어왔던 그 차에 뛰어들어가더니
운전수 아저씨랑 무슨 말을 하고 빙 돌아서 항구를 빠져나갔어. 정말 오징어는 그대로 받지 않는 건가? 라는 얼굴의 내가 아버지에게 이끌려 소형 트럭에 올라타자 우리도 그대로 항구에서 나오고 말았지. 그리곤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물어보려는 나에게 아버진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제 낚시는 더 이상 밤낚시는 더 이상 하지 말자고. 좀 더 낮에 놀자고. 미안하다고. 아버진 눈에 눈물까지 머금고 있었어. 아까의 웃는 얼굴과의 낙차 때문에 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지. 그리고 이건 나중에서야 아빠가 해준 얘기야. 우리가 탔던 그 차는 그때 우연히 지나간 사람이었고 친구도 뭣도 전혀 아니었대. 그 차를 타고 왔던 아저씨한텐 제 방 쪽에 가서 낚시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재촉한 거였고 우리한테 왔던 그 두 사람은 애초에 낚시 도구 같은 건 들고 있지도 않았다고 해. 그리고 뚱뚱한 그 남자가 손에 까만 방망이를 들고 있었다고. 그 이후로 난 아버지와 낚시에 가지 않았어.